공동정부를 수립하고 공동정부를 통해서 공동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는 불완전한 야권연합입니다. 야권 공동후보 선출은 완전한 야권연합을 보장합니다. 다음 정부는 야권이 연합하여 공동정부를 수립하고 책임과 권한을 함께 지는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공동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공동정부를 통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공동정부 수용 의사를 사실상 밝혔습니다.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만은 패배의 원인이고 국정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공동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공약했고 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정부를 말하는 것은 아직 경선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고 다른 야당들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터이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이르다고 봅니다. 경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권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면 야권의 연대나 또는 연정이나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루 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별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